3MP 강의를 맡은 세일즈 마스터 임연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3MP 둘째 딸 첫 강의예요. 그래서 첫째 딸은 아마 사업 설명하는 거랑 그리고 저희 첫째 딸에는 아마 그 사업 설명이나 제품에 대해서 체크하시고 정확하게 알아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을 거고, 둘째 딸부터는 저희가 이제 제품 애용과 그리고 이제 마케팅 플랜을 같이 듣게 되는데, 저는 이제 제품 애용 부분에서 생애 주기별 제품군 제안에 관련돼서 강의를 맡았습니다. 아마 제품을 처음 사용하신 분들 말고 조금 더 이렇게 깊게 활용해 보신 분들은 안내가 쉬우실 텐데, 처음에 이게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있고 나는 질 유산균을 알고 있는데 질 유산균을 쳤는데 안 나오고 막 이런 경우들이 저도 처음에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소비자분께 질 유산균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질 유산균 없다고 딴 데서 구매하신 적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서 저희가 제품이 뭐가 있고 어떤 분들에게 안내하는 게 좋은지 좀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 3MP 책을 갖고 계신 분은 88페이지 펴서 같이 봐주셔도 되고, 이 앞에 있는 PPT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생애 주기별 제품 제안군은 어떤 거냐면, 이거 보면서 제가 하나씩 좀 맞춰보려고 해요. 나 혼자 산다, 다 아시죠? 나 혼자 산다는 뭐냐면, 앞에 보시는 것처럼 좀 여유로운 생활을 혼자 즐기기도 하고, 애완견을 키우면서 이게 자유롭고, 보다 상대적으로 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 보니 혼자 해외여행도 다닐 수 있는, 그리고 보통 결혼보다는 일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분들이 싱글족으로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커뮤니티도 많이 형성되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은 부모님과 같이 이렇게 가족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은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을 때는 조금 그래도 위안이 돼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부모님도 안 계시고 친구들만으로 되지 않았을 때 나를 찾아오는 이가 오진 않을까라는 그 고립된 그런 불안감이 조금씩은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싱글족은 끝까지 누가 먹여 살려야 된다? 나 스스로. 맞아요. 그래서 싱글족들에게는 건강식품이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건강한 싱글라이프의 완성의 기본 해서 면역 기능과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뭐죠? 해모임. 네. 모든 군의 해모임은 다 나옵니다. 말만 조금씩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해모임이 나오고, 두 번째는 싱글족이라고 생각하면 보통은 요새 추세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건강관리는 좀 관심 있어요. 좀 피곤한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제품을 먹을 정도로, 식품을 먹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간편하게 섭취하실 수 있고, 지금 섭취하는 게 어때요? 혼자 섭취하다 보니까 영양분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양분을 채워가는 어떤 비타민? 네. 종합 비타민, 파워 비타 에너지, 프로펙타민. 네, 이 세 가지, 네 가지 중에서 다 이렇게 하나씩 설명해 주면서 권해 주시면 돼요. 나는 영양분을 꽉 채우고 싶고 조금 저렴한 걸 원해 하면 뭐가 있을까요? 멀티바이탈. 그죠? 그리고 나는 한 번에 두 번 먹는, 그냥 한 번에 먹는 게 좋아 하면 프로펙타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저는 난 평소에 물을 잘 못 먹어서 물과 같이 먹고 뭔가 카페인 대신에 먹고 싶어 라고 하면 파워비타 에너지. 그쵸. 이렇게 다 알고 계신 부분인데, 초보이신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뭐였지? 라고 생각이 드시면서 말문이 막히니까 한 번쯤 이렇게 되짚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새 추세가 다 뭐죠? 내 몸 관리. 그쵸. 몸 관리와 몸매 관리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싱글족들에게는 간편 식사 대용으로 저희가 얼마 전에 많이 사람들이 들고 다니면서 먹었어요. 슬림바디 챌린지 할 때 알고 계시나요? 네, 쉐이크. 네, 슬림바디 쉐이크 2.0이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먹는 게 프로틴이에요. 근데 저희 앞에 뭐가 하나 더 붙죠? 트리플 업
네, 왜냐하면 저희는 동식물 유래로 세 가지의 단백질이 되어 있어요. 제가 단백질을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동물만 되어 있는 경우, 우유에서만 나온 경우 이런 식으로 편중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격이 좀 저렴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동식물 그리고 유청 단백질까지 해서 완벽하게 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체중 조절을 위한 완벽한 맞춤 영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새 이거 드시는 분 저 많이 못 봤거든요. 예. 네. 오, 맞아요. 밸런스 라이프라고 있어요. 저희가 쉐이크가 나오기 전에 이게 먼저 나왔었거든요. 제가 쉐이크를 처음에 사람들한테 권했을 때 첫 번째 반응이 양이 너무 많아. 칼로리가 왜 이렇게 높아? 나는 타사에서 먹을 때 100칼로리가 안 넘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높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밥만 먹거나 대용량 한 스쿱을 먹어야 하는데 그게 귀찮으신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갖고 다니면서 먹기 딱 좋은 거는 밸런스 라이프를 네, 하루에 한 번 또는 하루에 두 번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칼로리를 조절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뷰티는 이 분들은 에스테틱 받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환경에 있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바빠서 못 가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 에스테틱 관련돼서 특별한 솔루션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특별한 솔루션이에요. 앱솔루트의 셀렉티브 스킨케어 아닙니다. 뭘까요? 맞습니다. 특별한 네 솔루션, 뭔가 고민이 있는 거를 해결해 주는 거는 저희 시너지 앰플하고 EP 부스터 세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 MG들이 그 루틴에 되게 강박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이게 차차차차차 내 마음대로 딱 그 루틴이 돌아가면 그날은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1일 1팩을 많이 하는데 시트지로 된 거는 되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저는 여기서 되게 놀랬던 게 여기에 마린앰플 겔 마스크가 나와요. 아 이거는 왜냐하면 이 싱글족들이 좀 젊은 사람들은 트렌드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리고 환경도 되게 많이 생각해요. 근데 이 시트지가 어때요?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 저희 얼굴에 흡수가 되고 물에 녹는 거 아세요? 물에 녹아요. 그래서 족욕을 하거나 저희가 반신욕을 할 때 이거를 녹인 물에다가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뒤처리가 되게 깔끔하죠? 예. 그런 부분이 있고 헤어앤바디에서는 제가 좀 저도 이 제품을 많이 쓰고 있고 구매를 많이 하는데 100% 자연유래 성분을 갖고 있는 비누이고 착한 소비를 한다 하는 네, 동구밭 클렌징 바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장애인분들을 고용해서 그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업체이죠. 그리고 스크럽 때 안 미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스크럽으로 간단하게 피부 보호해주는 용으로도 많이 쓰시고 각질 제거 그리고 저희 탈모 증상 완화에는 뭐가 있을까요? 한방 재료 잡혀있는 네. 루트바이탈은 아니에요. 네, 앱솔루트 헤어케어.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특징만 좀 잡아서 뒤에 나오는 것들은 조금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신혼 부부는 저는 보면서 좀 많이 웃었어요. 왜 웃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좀 웃겼어요. 자, 이제 신혼 부부들은 20, 30년 따로 살다가 이제 같은 공간에서 살게 되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생활 패턴으로 잠자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힘들다고 해요. 그러면 피로나 약간 예민해지면서 뭐가 먹어야 조금 개선될까요? 면역도 올라가고 해모임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부터 너무 웃겼는데 예비 엄마 아빠, 그러니까 태아 아이를 가질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꼭 드셔야 하는 제품이 있어요. 맞아요. 레몬 유래 엽산이에요. 왜냐면 저도 첫 아이를 갖기 전에는 산전 이런 걸 안 하고 계획 없이 했는데 엽산이 부족하면 아이가 처음 생겼을 때 한 달 동안 아이가 그 신경세포라든지 이런 정상 발달하는데 엽산이 많이 필요하대요. 근데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임신한 걸 알고 먹었는데 가면은 뭐라 그래요? 첫 주라고 안 하죠. 4, 5주, 6주 됐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계획을 했다 하는 순간 엽산을 드시고 아이를 젖먹이는 동안까지는 계속 드셔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성 질건강 그리고 장건강 동시에 케어해주는 저희 진류상균 이름 뭐죠? 네, W 이너밸런스 그리고 남성분을 위한 소팔메토. 네, 그래서 신혼부부가 있다 그러면 저는 집들이 선물 이거 두 개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둘만의 이제 집안 살림을 하나씩 채워다 들어갈 텐데 저는 이제 뷰티 부분에서는 남편분한테는 저희 온무 스킨케어 예, 근데 좀 건조하신 분은 하부케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내분들은 요새 신혼부부 20, 30대 아닌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페임 세트가 주기는 하지만 하부케라든지 시카라든지 네 그런 부분을 좀 맞춰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침침하기 전에 잠자기 전에 신혼 때 많이 하는 게 뭐죠? 야식 먹거나 이야기 나누거나
그럼 잠자기 전에 야식 다 먹고 씻고 나서 하는 게 팩하면서 이야기하는 거래요. 예, 저도 못 해봤거든요. 근데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데일리, 엑스퍼트, 마스크, 팩을 좀 추천해드리고 있는데, 팩 종류는 저희가 네 가지 있으니까 거기 안에서 미백 가능성, 그리고 마린겔 앰플 있고, 저희 데일리 시트팩 있고요. 또 하나 뭐 있죠? 스노우 화이트의 미백 있는 거.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어 앤 바디에는, 전 여기 좀 되게 재밌었는데, 여기도 탈모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겠어요? 앱솔루트 헤어 케어가 들어가고, 두 번째 보면은, 그거, 상쾌한 구공, 그러니까 입냄새 안 나게 구취 관리를 해라. 라고 나와요. 뽀뽀를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그 치약 플러스 이거에 추천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에는 여성분들 여성 청결제 아시는 분 있나요? 페미닌 워시. 예, 페미닌 워시까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가전으로는 전 너무 웃겼던 게 이 구강을 엄청 강조되어 있어요. 덴탈소닉까지. 이거는 가전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덴탈소닉해서 35,400회로 그냥 대고만 있어도 다 닦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어린 나이에 좀 이 치료를 많이 해서 구취가 좀 있어요. 그게 이를 안 닦은 게 아니고 음식물이 좀 잘 껴서. 근데 이 덴탈소닉을 쓰고 나서 저희 신랑이 아침에 일어나도 구취가 좀 많이 줄었다고 얘기를 많이 해줘서 저는 정말 강추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에는 이거 보시면 또 알게 되실 거예요. 생애 주기 중에 누구일까? 아기, 네, 영유아 아기들. 자, 저기 여기 보면은 출생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육아 용품은 4조 원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점점 올라갔어요. 예. 네. 왜냐하면 제품이 비싼 것도 있지만 현재 저희 또래 엄마들은 교육을 받으면서 무슨 교육을 받아요? 예방 교육. 건강도 있을 때 지키는 거야. 그렇죠? 아이들 교육 왜 시켜요? 미래를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예방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되게 많이 받고 자랐고 전문가에게 뭔가 물어보는 게 되게 익숙한 세대예요. 그런 엄마들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물건을 하나 살 때도 꼼꼼하게 사고 가격도 따지고 질도 따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터미가 딱이잖아요. 그렇죠? 제품은 너무 좋은데 가격이 합리적이고 너무나 안전하게 아이한테 쓸 수 있다 보니까 애터미 제품을 저는 아이 때 많이 못 만나서 조금 그때는 저는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아이만 신경 쓰냐? 그렇지 않죠. 엄마들이 아이를 보면서 어때요? 피곤하고 산후 우울증이 있어서 우울증이 같이 오면서 본인 관리를 해야겠구나라는 거를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연예인 나왔죠. 이제 아이가 좀 아장아장 걷고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고 어린이집을 가면 엄마들이 운동 다니고 팩하고 예, 자기 꾸미는데 정말 아낌없이 돈을 씁니다. 그래서 영유아는 엄마도 같이 들어있어요. 자, 영유아들은 이제 육아로 지친 부모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해모임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수면 부족. 이거는 정말 밥보다 더 강한 예, 수면욕이 진짜 강하죠. 그래서 저희는 꿀잠, 락티움. 네, 아이 아플 때는 절대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잘 자서.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들이 이제 조금 크기 시작하면 1년 동안 아이들이 거의 두 배 가까이 크거든요. 그러면 뼈가 쭉쭉쭉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때 필요한 게 칼슘인데 저희가 아이들과 모든 식구들이 같이 먹을 수 있는 씹을 수 있는 추어블 칼슘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병원을 가기 시작합니다. 태어남과 동시에 몇 개월 되지 않아 한 6년 동안을 병원을 엄청 가요. 그럼 엄마들이 이제 뭐를 시작하죠? 네, 홍삼부터 시작해서 저희 8종 비타민, 네, 3종의 미네랄. 이거 왜 먹여요? 아프더라도 조금 덜 아프게. 아이가 성장하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해주려고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는데 제일 중요한 장 건강. 그래서 키즈 프로 바이오틱스도 많이 먹고 있죠.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좀 놀랐었는데 아이들이 두뇌 발달도 진짜 많이 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세포나 신경 이런 게 계속 발달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오메가3를 좀 커서 먹였는데 어릴 때부터 씹을 수 있으면 저희 젤리로 되어 있어요. 물고기 모양. 그래서 그 물고기 모양 갖고 놀면서 이거 먹으면 뭐 뽀로로처럼 똑똑해진대, 뭐 에디처럼 똑똑해진대 그러면 아이들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씹어먹는 취업을 오메가까지도 있다는 거 거기까지 이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뷰티 부분은 이제 몸에 직접 닿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해주기도 조금 애매했어요. 엄마 거는 괜찮은데 아이 거는 너무 예민하게 굴었었어요. 근데 제가 세라베베가 나오고 선물을 줬을 때 생각보다 눈따가움도 없고 향도 너무 좋아서 아이가 그 목욕 시간을 즐기게 되니까 세라베베 세트를 많이 쓰는데 세라베베 세트에 있는 로션과 크림으로도 되지 않는 아이들은 저는 이제 마멘케어라고 저희가 있어요. 마멘케어에 그 약간 오일이 많이 들어있는 거라든지 또는 울트라 리치 바디크림을 아이 연한 살에 살짝 발라보고 괜찮으면 그걸 좀 듬뿍 발라주면 오줌 그 보습 레이어링이 돼서 그 수분을 뺏기지를 않아요. 아이들은 피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수분이 빨리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왜 저 때는 없었을까요? 정말 선로션 아이들 저는 키우면서 선크림을 물놀이 할 때만 많이 발랐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엄마들이 그 선스틱을 갖고 다니면서 많이 발라주더라고요. 근데 선스틱을 바르면서도 엄마들 고민이 이거 목욕할 때 지워지나? 이중세안을 못하잖아요, 아이들은. 그래서 이거 지워지나? 그래서 제가 좀 빠득빠득 잘 씻겨라 우선은 했는데 그 고민을 싹 사라지게 해준 게 선로션이죠. 엄마가 발라도 되고 아이가 발라도 되고 아빠가 발라도 되고 그렇게 발라서 그냥 집에 가서 비누로만 씻어도 싹 씻기는데 이게 자극이 거의 없죠. 네, 그래서 제가 본사에다 물어봤을 때 외출이 가능한 아기부터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레쉬 선로션도 아이 이제 대꾸 외출 많이 할 때 한 번씩 좀 노출되는 부위는 좀 발라주는 걸로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엄마들 산후 이제 아기 낳고 나면 제대로 케어 못하고 햇빛에 그냥 나가는 일도 많아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기미. 네. 있었던 건 더 짙어지고요. 없었던 거는 옅하게 올라오고요. 또 뭐가 생겨요? 막 얼룩덜룩한 색소 침착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건 이미 올라왔으니까 어떻게 안 되나라고 하지만 저희 기미지우개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앱솔루트 스노우 라인에 다크스팟 코렉터라고 있는데 그 볼을 돌리는 게 있거든요. 저는 지금 3개월째 그거를 쓰면서 6개월 동안 하는 걸 하고 있는데 진짜 옅어지더라고요. 진짜 신기했어요. 대신 꾸준하게 쓰시면 될 것 같고 헤어바디는 이제 아이들 것만 되어 있어요. 아이들은 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불소 치약으로 저희가 키즈 내추럴 치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강 구조에 맞춰서 잘 씹거든요. 아이들은 또 거기에 맞춰서 애터미 어린이 칫솔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비염 없는 아이들 본 적 있으신가요? 거의 없죠. 그래서 집안에 필수 가전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다 아시는 거 맞아요. 저도 공기청정기가 없을 때는 사치품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 둘 다 비염으로 코가 빨갛게 부어올라서 숨을 못 쉬니까 그냥 속눈썹 치고 한번 놔보자 하고서 공기청정기를 놨는데 아이들이 잠을 잘 자더라고요. 특히 애완견하고 같이 키우시는 분들은 공기청정기는 저는 필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방은 중형 그리고 마루 쪽은 대형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영유아 다음으로 뭐가 있을까요? 네. 청소년인데 흡연, 운주, 신체활동, 식생활 이런 걸 요즘 애들한테 설문을 한다고 해요. 이 아이들도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방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너네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되고 어른이 되면 어떤 병을 알게 되는지. 그렇죠? 그런 것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요즘 아이들의 심리 상태를 보면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제일 고민이 공부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외모. 세 번째는 나 어떻게 뭐 하고 살지? 이런 직업 뭐 이러면서 뭐 우정 뭐 용돈 부족도 있어서 전 좀 놀랐어요. 예. 변함이 없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너무 빠져 있는 거 그리고 외모에 너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예민해지는 이런 부분들의 청소년 아이들은 엄마가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될까? 제일 많이 드는 게 뭔지 알아요? 안 먹어요, 안 발라요. 안 바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먹는 거는 어머니 그냥 입에다 갖다 넣으시고 안 먹을 땐 어쩔 수 없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또 먹이고 어떡할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상황이 그런 걸. 두뇌가 정상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래서 이 아이들은 건강식품도 엄마들이 좀 똑똑하게 잘 고르셔야 될 거예요. 자, 학업으로 지쳐있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니에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학교에서 노출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냥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업으로 좀 지쳐있고 시간이 길어진 아이들한테는 피로 개선 원형 솔루션 뭐죠?
해모임 그리고 체내흡수가 용이한 EPA, DHA에서 뇌신경 조직과 망막이라고 되는데 사춘기 때는 뇌가 두 배로 넓, 뇌 용량이 두 배로 넓어진다. 그래서 애들이 잠도 잘 자야 되고 이런 오메가3 이런 거를 좀 먹어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흡수 잘 되는 거 뭐 있죠? RTG, 오메가3. 예.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오래 앉아 있어요. 학교에서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앉아 있는데 학원을 보통 한 군데 이상은 다니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6, 7시간은 그냥 앉아 있어요. 그러면 복부팽만감이라든지 변비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막 스트레스 받는 게 몸으로도 많이 오기 때문에 장 건강만 잘 지켜줘도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좀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8종, 무려 8종이 있는 SCI, 마이크로바이옴이 있고 저는 여기서 추가하고 싶었던 부분이 꿀잠 락티움이에요. 아이들이 되게 예민해져 있다가 잠을 잘 못 자는 경우도 많고 낮잠을 많이 자요 또. 그러니까 저는 낮잠을 많이 잔 날은 락티움을 좀 일찍 먹여서 두 알을 먹이면 거기에 신경 안정 효과가 좀 있어서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깨어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뷰티 부분도 좀 보려고 하는데 여드름 피부는 사실 호르몬에 의한 거라서 화장품이라든지 피부과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적더라고요. 그냥 청결해라. 잘 씻고 잘 자고 인스턴트 먹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애들이 잘 안 하는. 그래서 딱 두 부류로 나뉘어요. 여드름성 피부인데 호르몬 때문이지만 그래도 나는 우리 아이 생활 습관도 잘 잡아주고 흉터 지지 않게 해주려고 그냥 그 저희 어떤 거 있죠? 네, 아크네 클리어 엑스퍼트 시스템을 그냥 항상 구비해 두고 하게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러고 아 이거 호르몬 때문에 화장품 필요 없어 이러고 안 해주시는 분들은 나중에 아이 여드름 자국 때문에 후회하시는 걸 많이 봐서 저는 그러면 뭐라도 해라. 저희 약간 산뜻하고 진정 효과 있는 뭐가 있죠? 네, 더마시카 앰플이라도 발라라. 그리고 선크림은 저희 판테놀 들어가 있는 거 진정 효과 있는 거 그리고 유분기가 제일 적은 아까 말씀드렸던 프레쉬 선로션을 발라주는 게 좋아요. 여드름 때문에 안 바른다? 그러면 여드름 주변이 어떻게 된다? 색소가 침착돼서 갈색으로 변해요. 그럼 그거 나중에 또 다 레이저로 해야 되고 하니까 좀 적게 해줄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헤어바디, 아이들 유분이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샴푸 뭐 써야 될까요? 저녁에 감아도 아침에 떡져 있어요. 네, 스칼프 2종을 그냥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계속 썼더니 아이가 조금 간지럽다고 하더라고요. 건조가 조금 왔을 때는 그냥 한 방이라든지 뭐 앱솔루트 라인을 이렇게 번갈아서 쓸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될 것 같고 여자아이들 아까 제가 신혼부부 때 했던 페미니워시 이제 막 월경 시작한 애들도 많고 하니까 그게 꼭 필요하고 남자아이들 중에 피지 유분 유난히 많고 약간 체취가 심한 아이들은 뭐를 써주면 좋은지 아세요? 저희께 향은 다 좋아요. 향은 더 좋은데 그 향을 좀 덮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알고 계시나? 옴므 올리먼 워시 아시나요? 근데 그게 약간 그 남자 옛날 스킨 향이 되게 강해요. 근데 그걸 한번 쓰고 나면 약간 남자아이들 그 호르몬 냄새가 조금 사라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저는 좀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고 하면 수험생 되죠. 이제 고등학교 가면 사실 사춘기는 좀 많이 줄어들어서 좀 인간다워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수험생이 되면 이제 계속 공부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지쳐있어요. 저희 그럴 때 뭐 먹죠? 네, 해모임 먹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들은 계속 거기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고 수면의 질이 되게 낮아요. 깨서 생각나는 게 뭘까요? 나 대학 갈 수 있을까라는 걸 많이 생각해요. 안 그런 아이도 있지만 나 대학 다니들은 대학 가면 난 뭐 하지? 이런 학업 관련 스트레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잠을 잘 자게 해주는 락티움을 쏙 먹여주면 되고 그리고 저희가 비타민에 관련된 건 아까 말씀 다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비타민 중에서 활력이라든지 에너지 생성을 해주는 게 있어요. 네, 파워비타랑 또 하나 있어요. 네, 프로펙타민에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 B. 네, 그래서 옛날에는 그 비타민 B를 컴플렉스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냥 프로펙타민 하나로 끝내라.
예, 가격 비교까지 해주면 완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페타민 또는 비타민 B 컴플렉스 이거에서 이거는 정말 에너지랑 에너지 생성해주는 거랑 활력을 많이 주거든요. 최근에 그 기사 보신 적 있나요? 뭐 멀티비타민이 많이 먹었더니 오히려 뭐 수명이 짧아졌더라. 뭐 이제 그 밑에 댓글을 보신 적 있나요? 저 그 댓글 보고 너무 웃겼어요. 내가 언제 오래 살고 싶다 그랬나요? 피곤하지 않고 아프지 않게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수명은 사실 영양제로 조금은 늘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완벽하게 대비는 조금 힘든데 내가 피곤하지 않고 활력을 돕기 위해서 비타민을 많이 먹는구나 요즘 사람들이 그걸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요즘엔 온라인 강의를 정말 많이 봐요. 그리고 책도 많이 보고 실내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의 시력이 진짜 안 좋아요. 그러면 노화가 되게 빨리 오잖아요. 이게 뭐가 있을까요, 저희? 네, 아이루테인. 수험생 아이들은 아이루테인이면 됩니다. 네, 그리고 체력 관리하는 거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저희가 다섯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홍삼, 혹시 다섯 가지 기능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피로 개선. 네. 맞아요. 기억력 개선. 혈행 개선. 그리고 면역. 하나 더 있는데. 네, 맞아요. 활력. 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홍삼단을 못 먹는 수험생은 스틱으로 된 진갱이나 뭐가 있죠, 저희? 홍삼진. 네, 홍삼진을 저는 조금 많이 추천해 줍니다. 네. 왜냐면 해모임을 못 먹는 좀 청소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좀 추천을 해주고, 뷰티는, 수험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교실, 스터디 카페, 그 안에서만 계속 살아요. 네. 아니면 또 어디 가겠어요? 독서실. 거기는 어떨까요? 항상 뭔가 여기 에어컨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게 막 틀어져 있어요. 보일러를 깔지 않아요. 너무 비싸서 보일러를 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건조한 생활 속에 있기 때문에 더마 리얼시카가 항상 구비되어 있는 게 너무 좋고 그리고 저는 이거를 선물한 적이 있어요. 어떤 걸 선물했었냐면 저희 미스트 있죠. 크림 미스트. 그 향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크림 미스트를 얼굴에도 뿌리고 자기 주변에도 뿌리고 그리고 제가 핸드밤도 선물을 했더니 손에다 바르면서 향기를 맡으면서 잠깐 나갔다 온 것 같다고 이러면서 이렇게 숨통을 트이더라고요. 그 만 원도 안 하는 걸로 저희는 어떻게 오일 테라피 그 향기 테라피까지 가능하다는 점. 어머님들께 이거 선물하시면 나중에 친구들한테 많이 세트로 선물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까지 많이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수험생 지나면 아이들 뭐 하나요? 직장 다니죠. 예. 직장인. 저희는 사업자지만 직장인들은 좀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가서 저녁에 퇴근하고 그 일상이 쳇바퀴처럼 계속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해모임하고 홍삼단은 당연히 먹어줘야 돼요. 그렇게 먹어줘서 좀 피로를 풀어줘야 되고 아까 제가 활력 넘치는 하루 에너지 생성 피로 개선 할 때 비타민 B가 많이 들어있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약 먹는 거 A부터 K 다 먹고 B도 먹자 해서 저는 프로펙타민 또는 저희 멀티비타민 해갖고 이렇게 같이 꼭 드시라고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회식도 하고 데이트하면서 음식도 많이 먹고 하죠. 이제 3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혈행 관리를 꼭 하셔야 돼요. 내 혈행 관리가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유난히 피곤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혈행 속에 이제 끈적끈적한 피가 많을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저희 흡수 잘 되고 EPA도 높고 이러한 뭘 먹어야 될까요? RTG, 오메가3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컴퓨터 없이 일하시는 분 있을까요? 없죠. 아니면 스마트폰을 갖고 일하거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노화가 시작되니까 아이루테인 말고 네. IL-S 루아잔틴으로 해서 피로도 해 주면서 황방 건강까지도 챙겨 주는 걸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건강하고 나서 집에 오면은 너무 피곤할 때 생각나는 게 뭐예요? 자기 전에 먹어야 되는 거. 살찡기고 자기 전에 드세요? 저도 먹어요. 근데 저는 그거 먹기 전에 먹는 게 그 간 모양. 네, 홍경천 밀크시슬. 저번에 강의해 주시는 게 봤는데 이 간하고 눈하고 많은 밀접해 돼 있더라고요. 제가 밀크시슬을 먹고 저한테 완전 오토 소비자로 완전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눈이 노랬어요. 근데 밀크시슬을 먹고 눈이 정말 이렇게 하얗게 변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숙제
같이해도 그걸 한 4알씩 6알씩 먹으면 진짜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밀크시슬은 꼭 필요하고, 아 그리고 뷰티는 이제 피부 고민이 있으시면 저희가 여드름 피부, 그죠? 뭐 주름, 수분, 뭐 건조한 피부, 뭐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거는 뭐가 있을까요? 수분 기본적인 부분이라든지 장벽을 만들어주는 거는 더페임이에요. 네, 내가 지금 장벽이 다 무너졌어. 그리고 어떤 걸 발라도 따가워. 이럴 때는 우선 더페임으로 조금 순하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시카 라인으로 좀 만들어주신 다음에 그 영양을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저희 0번, 시너지 앰프 0번 이렇게 천천히 가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업무 시간에 막 미스트 뿌리고 막 이렇게 못할 수 있어요. 요즘 되게 다닥다닥 붙어있더라고요. 그러면 뭐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눈가, 입가 바짝바짝 마르기 시작하면 저희 뭐 발라야 될까요? 네, 여름에는 하이드라 밤, 그리고 겨울에는 네, 리셋 밤 이렇게 해갖고 그 좁은 공간에서도 네, 피부의 수분을 지킬 수 있는 제품이 따로 있고요. 아 그리고 저는 좀 혼자 일하시는 분들 중에 로즈레인 미스트를 많이 쓰시는 봤어요. 이거 로즈레인 미스트를 쓰시는 분 중에 최고의 장점은 한번 눌렀을 때 쫙 나오죠. 그래서 저는 눌러서 머리부터 발까지 다 뿌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본사에 문의한 적 있었어요. 큰 통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네, 너무 많이 사니까. 그럴 정도로 향도 좋고 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진정효과까지 있어서 로즈레인 미스트도 일하시면서 상쾌하게 뿌리시라고 권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염색이나 펌, 머리 엉킴이 심하신 분들은 뭘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탈모도 했어요. 탈모 저희 앱솔루트 헤어라인은 했잖아요. 복구해야 돼요. 리페어, 네, 프로틴 리페어 세트. 아마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되게 악성 곱슬이거든요. 악성 곱슬이어갖고 머리가 이렇게 엄청 뜨고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앱솔루트 헤어를 썼을 때 머리에 힘이 생겨서 머리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기 트리트먼트 쓰니까 좀 괜찮았는데 제가 이 제품을 쓰고 너무 놀랐던 게 제가 너무 바빠서 매직을 못했어요. 머리가 이만큼 떠 있었는데. 이 프로틴 리페어를 딱 머리 샴푸만 했을 뿐인데 밖에 나갔을 때 오늘 매직했어? 이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정도로 약간 펌을 했거나 이렇게 손상 모이신 분들은 복구가 엄청 빨라요. 거의 만 ppm이 들어있고 저희 샴푸랑 저기 트리트먼트가 있거든요. 그걸 두 개를 적당량을 계속 써주시면 헤어 제품 중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최고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좀 손상된 거 해주실 수 있고, 남자분들은 이제 온무 헤어 왁스, 그리고 여자분들은 이제 컬링 에센스 하는데, 저는 향이 너무 좋아서 향수 뿌렸냐는 얘기도 듣고, 머릿결이 되게 반짝반짝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요새 여성 갱년기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증상도 잘 알고 계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많이 알고 계신데 제가 주변에 40대 남자가 많아요. 친구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남편이 우울해. 밥을 안 먹어. 그리고 집에 잘 안 들어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막 그 현타가 와서 막 경제적인 문제를 하루 종일 고민한대요.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딱 보니까 그게 남성 갱년기래요. 근데 남자들은 되게 천천히 오고 약간 40대가 되면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돈이 많이 들어갈 시기이다 보니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남성도 갱년기가 온답니다. 근데 40대 때 많이 오고 하니까 여자분들이 마음만 좀 알아주고 딱 두 가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논의랑 해모임. 네, 그것만 챙겨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면 남자들은 잘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여자들은 왜 이렇게 연구도 많이 되고 약이 많냐. 50대 폐경이 오면서 여성 호르몬이 뚝 떨어지면서 갑작스럽게 오고 증통증도 0에서 막 5에서 7까지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막 나 죽겠다 하니까 산부인과라든지 이런 건강식품들이 발달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사실 저도 몇 년 안 남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자, 예방을 할 수 있게끔 자, 제가 보니까 갱년기 전에 쉽게 지치고 약간 무기력해지면서 짜증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이런 것들에 힘을 줄 수 있고 면역력도 챙기고 피로도 풀어줄 수 있는 게 저희 뭐 있죠? 해모임 있고요. 두 번째는 갱년기 여성한테 적합한 세 가지 기능을 가진 게 있어요. 네, 루바부킨. 첫 번째 기능은 뭘까요? 알고 계시나요? 갱년기 증상 완화시켜주는 거죠.
예, 뭐 홍조라든지 흉조가 심혈관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심혈관도 네. 너무나 저는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근데 홍조, 열감, 뭐 짜증, 수면 못하는 거, 뼈 아픈 거,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완화시켜주고 두 번째는 이제 뼈 건강. 네, 칼슘 흡수가 10분의 1로 준답니다. 너무 속상하죠. 네, 이제 조금 애들 다 키워놓고 놀아볼까 했더니 뼈가 아파요. 너무나 안타깝게. 그래서 이제 뼈 건강, 그러니까 칼슘이 잘 붙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요. 세 번째는 뭘까요? 항산화. 네. 왜냐면 이제 노화가 시작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화를 조금 천천히 해주고 몸에 있는 세포들이 정상세포로 잘 돌아갈 수 있게 항산화 기능을 해주는 루바브킨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그냥 꾸준하게 30대부터 먹어야 된다고 해서 먹고 있는데, 사실 무릎이 좀 안 좋아요. 아이를 낳고 고생을 좀 해서. 근데 그 통증이 좀 많이 사라지기는 했어요. 예. 좀 더 먹어보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피부 보습. 성유민, 네, 누가 먹었죠? 되게 유명한? 양귀 맞나요? 양귀비 맞죠? 저 순간적으로 잘못한 줄 알았어. 양귀비가 이걸 엄청 많이 먹었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저희 비타민 종류에 칼슘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칼슘이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철분이랑 같이 먹으면 서로 방해해서 둘 다 흡수가 안 돼요. 그리고 칼슘이 많이 들어가면 막 알이 커지고 용량도 커지고 이렇기 때문에 파워비타나 저희 프로페타민에는 칼슘이 없습니다. 그래서 갱년기 여성분들이나 뭐 산후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저희 트리액티브 칼마디를 드셔서 배합도 잘 되어 있고 세 가지 종류의 칼슘이 들어있어서 몸 안에 쌓이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드셔주면 돼요. 그래서 하루에 세 번 먹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흡수가 안 돼서 나눠서 조금씩 먹는 수밖에 없어요. 두 알을 먹는다고 해서 많이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갱년기 여성분들이 이제 노화가 시작되면서 저희 아까 뭐 있었죠? 고효능 집중 케어 솔루션. 아까 나왔었어요. 뭐가 있었죠? 막 수분, 건조한 거, 주름, 뭐 재생, 안티에이징 다 해주는 시너지 앰플하고 네 스킨 EP 스킨 부스터 세트 꼭 들어가야 되고 저희의 최고의 제품 앱솔루트 뭐 있죠? 셀렉티브 스킨케어 꼭 들어가야죠. 저는 이거 처음 받았을 때 너무나 당연하게 젊음을 되돌려주고 그거를 멈춰준다 그래서 저 엄청 자랑하고 다녔어요. 5년 뒤에 봐라. 내가 제일 젊을 거다 이러면서 근데 진짜 멈춰 있긴 하더라고요. 저는 피부과 시술을 안 받았는데 친구들은 지금 여기가 많이 처져서 1년에 한 번씩은 입모드라고 하나 뭐 이런 걸 받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헤어바디는 탈모 증상 완화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앱솔루트도 있지만 이번에 새로 나온 거 뭐가 있죠? 네, 루트바이탈 헤어케어. 네, 루트바이탈은 흡수력도 좋고 그 모두 세포에 직접 들어가서 효과를 보기 때문에 아마 탈모 건강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쓰는 순간 너무 많이 좋아지실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당장 탈모가 있진 않지만 두피 관리를 통해서 안티에이징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두피가 피부보다 5배 빨리 늙는데요. 그래서 얘가 피부를 잡아주는 힘이 없는 순간 얼굴이 축축 처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피 관리만 잘해도 피부에 약간 리프팅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치. 저희 살로몬 케어에 보면 세치할 수 있게 네 번 나눠져서 할 수 있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앞머리나 보이는 부분 좀 하시고 전체 할 때는 그냥 전체 염색약 한번 사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루트바이탈의 앰플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 열감을 내려주고 엄청나게 시원하게 그 한방 제품이 다 들어져 있는 뿌리는 제품이 있죠. 맞아요. 생모단수. 예, 이거는 앰플이 나와도 저는 머리 감고 나와서 무조건 뿌리고 그 느낌을 해보거든요. 앰플 아직 못 써와서 앰플 써보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갱년기가 오면 몸이 많이 건조해져요. 피부만 건조해지는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이 안에까지도 많이 건조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질건조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는 이제 이너밸런스 저희 걸로 해주시고 질건조는 바깥에 있는 피부는 울트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치 예, 바디크림으로 좀 발라주시면 수분을 꽉 잡아줄 수 있습니다. 제가 바디 그 제품 되게 유명한 데서 이걸 써줬어요. 이 똑같은 바디 오일 들어있는 거. 근데 걔는 오일이 적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딱딱해서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제형도 되게 잘 나오잖아요. 기술이 정말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버렸어요. 못 써서. 근데 이거는 오일이 많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지 않아서 바르기가 정말 쉽다는 거.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자, 시니어. 네. 딱 봐도 너무 즐거워 보이시죠? 요새 이렇게 액티브하게 디지털에 빠져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시대요. 이렇게 앉아서 게임하면서 서로 막 그리고 이제 뭐 기억력 같은 것도 이렇게 하신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즐겁게 생활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 근력 운동. 예. 근력 운동을 안 하면 이제 자기가 스스로 보행을 못했을 때 수명이 빨리 단축된다고 그래서 근력 운동을 진짜 많이 하신다고 하고 아 이렇게 액티브한 시니어 분들은 이렇게 많은 거를 준비해 놓고 계시더라고요. 뭐 지금 보니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예방하고 미리미리 계약해 놓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감당은 오로지 다 제 몫이라는 거 아니면 가족 몫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삶의 약간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미래지향적이래요. 아, 내 과거에 내가 건강했는데 나 잘 살았는데 나 옛날에 대접받았는데 이런 게 아니라 나 운동해서 조금 더 건강해져야지 나 이거 배워서 친구들한테 알려줘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작은 거에도 되게 감사해야 한대요. 그런 삶들을 많이 가지고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당연히 되어 있으시고 그리고 자아실현의 기회는 많이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직접 찾으러 가신대요. 그게 되게 중요하대요. 전화기를 딱 들었는데 전화할 곳이 없다? 돈이 없는 것만큼 비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찾아다니시고 자기를 위한 소비도 이제 하시고 이제 여유와 즐김, 내려놓음이 일상화되어 있어서 여유롭게 생활을 많이 하시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좀 적으신 편이고 그래서 사회생활 참여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려면 관절이 엄청나게 튼튼해야겠죠? 네. 그래서 해모임은 당연히 드셔야 되고 두 번째 보면 아 눈이 먼저 나와 있네요. 황반 관리하고 눈의 피로도 하는 거 아까 제가 IL스 로아잔틴 네, 같이 하시면 되고 그리고 건망증 깜빡깜빡하는 그 건망증 저 이거 드셔보신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보라색깔 스마트 메모리업 이거는 시험 보는 아이들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하나는 먹이고 하나는 안 먹였는데 그걸 먹인 아이들이 진짜 시험을 훨씬 잘 봤대요. 프랑스에서. 예. 그래서 저희 아이 먹이려고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하고 연골. 이거는 재생되는 게 아니잖아요. 있을 때 지켜야 하는 거기 때문에 터마신 MSM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전에 두 알, 오후에 두 알 먹게 되어 있는데 귀찮아서 내일 다 드시는 분도 있는데 오전에 두 알은 약간 통증이라든지 영양분을 많이 넣어서 활동하기 좋게. 그리고 이제 저녁에 먹는 거는 휴식을 취하면서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그것도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거를 나눠서 좀 드시는 것도 요령인 것 같아요. 그리고 뷰티 아까 나온 거랑 똑같아요. 근데 하나 추가됐어요. 저희 앱솔루트 라인이랑 EP 부스터 스킨 EP 부스터 그리고 시너지 앰플 들어있는데 하나 뭐 있냐면 저는 이거 한번 써봤는데 좀 따끔따끔 하긴 했었거든요. 혹시 이거 붙여보신 분 있을까요? 아크로피스 라인 리프터라고 해서 이렇게 뾰족한 바늘이 들어있는데 이런 주름 아 품절인가요? 아 네 그게 깊숙이 피부 깊숙이 들어가는데 품절 풀리면 너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헤어바디는 시린니나 잇몸에 관련된 거 저는 이 부분이 아직은 제가 많이 겪어보진 않았는데 주변에 있는 이제 갱년기가 온 언니들이 잇몸이 많이 붓는다고 하더라고 피곤하면 그래서 그 되게 유명한 제품 있죠. 예, 네, 뭐 씻고 뜯고 막 나오는 거 그것도 많이 먹는데 그게 가격이 조금 사악하대요. 그래서 그거를 매달 먹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저한테 치약 중에 혹시 그런 제품이 있냐. 그래서 노란 치약도 좋지만 이 잇몸을 아침에 이런 얘는 불소가 없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번 닦아봐라. 그랬더니 잇몸이 조금 이렇게 붓기가 좀 가라앉고 시린감이 많이 줄었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여기에 보면 구석구석 딥클렌징으로 강력한 세정은 기본이고 풍부한 보습과 영양까지 제공하는 드디어 나왔죠. 한방바디 클린저. 이거 등드름 없어진다 그래서 저는 사춘기 아이들한테 많이 권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저희 이제 국장 저기 스폰서이신 국장님이 어르신들이 이제 거동이 불편하면 자주 못 씻으세요. 그럼 뭐가 쌓여요?
각질이 좀 많아지세요. 그러면 옷을 벗을 때 막 후두두 떨어지시거든요. 근데 저희 할머니랑 할머니께서 좀 이렇게 투병 생활을 좀 오래 하셨는데 그때 저희 엄마께서 이 한방 클렌저로 깨끗하게 닦아드리고 바디로션 딱 발라드리면 그 각질이 사라져요. 그리고 보습이 싹 돼요. 그거 보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아, 난 이게 세정이 되게 센 줄 알았는데 보습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어르신들인 되게 약하시잖아요. 피부가. 근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한방 괜찮으시면 여기 이거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너무 약하거나 건조하거나 가려움증이 너무 강하다. 이럴 때는 아까 얘기해드린 울트라 리치 바디워시나 크림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생애는 이렇게 다 봤어요. 생애를 한번 다 보고 나니까 사실 저는 갱년기라든지 시니어는 아직 제가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런 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야 하거나 이럴 때 이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뭔지 좀 알겠더라고요. 아, 이런 부분이 좀 힘드셨겠구나. 아, 이런 부분 때문에 생활을 즐겁게 하시는구나 이런 게 좀 더 귀담아와서 들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하시면 초기 사업자분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내 머릿속에 내가 하고 싶은 멘트가 가득 차서 상대방 말이 잘 안 들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번 훑고 가면 좀 여유가 생기세요. 그래서 이거를 꼭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장 이제 97페이지 보시면 이 제품군을 갖고 워크북을 작성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생애 주기별 제품군 중에 어떤 거를 선택했는지를 쓰시고 넘어가 볼게요. 어떤 거를 선택했는지를 쓰시고 이제 이거를 내가 왜 선택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며 아니면 어떤 분한테 이거를 소개하고 싶었던 건지 뭐 이런 이유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내가 이분을 위해서 이 고민을 왜 하는지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한번 써보세요. 생각할 때랑은 정말 달라집니다. 이렇게 써보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내가 먼저 먹어봤거나 그분에게 소개했을 때 달라진 점이 뭔지 저희가 만났을 때 후속 관리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얘기하다 보면 아니면 이거 보고 효과를 보신 분들은 바로 연락이 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적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전달했을 때 저만의 감동 포인트가 꼭 있어요. 네, 그 부분까지도 이제 해서 그분이 완전 오토소박이자가 될 수 있게 딱 붙일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은데 저는 주변에 그 갱년기 오신 분들이 진짜 갑자기 오더라고요. 제가 이 루바부킨이 딱 출시됐을 때 주변 갱년기 안 걸린 언니들한테 먼저 갔어요. 이거 먹어야 된다. 미리 먹어서 우리 예방해야 된다. 그래서 막 이렇게 전달을 하고 다녀서 한 두세 분이 같이 먹고 있었어요. 요이 땅에서 같이 먹고 있었는데 한 두 달을 먹다가 한 분이 너무 바빠서 한 달을 안 먹고 그 다음 달에 갱년기 증상이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 한 달 안 먹은 게 이렇게 클 줄 몰랐다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이거를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을 위해서 선택한 이유가 갱년기의 시작이 이제 루바부킨을 먹고 있다가 산부인과에서 이제 호르몬 검사를 했는데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여서 갱년기가 곧 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저를 계속 만났으면 먹었을 텐데 바빠서 못 만나다 보니까 못 먹었어요. 그래서 급 시작되면서 발열, 몸살, 한 시간마다 잠을 깨고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먹었던 게 뭐냐면 해모임. 왜냐면 계속 피곤하다니까 눈을 못 떠요 만났는데. 그래서 해모임 먹고 루바부킨 먹고 그다음에 먹었던 게 저희 락티움. 그리고 이제 비타민, 기초 체력을 좀 올려보자 해서 이렇게 네 가지를 먹었었는데 이 네 가지를 먹고 나서 이제 잠도 좀 자고 기초 체력이 올라가는데 그 다음 너무나 심각한 증상이 또 왔어요. 여기 턱관절이 아프고 근데 음식을 많이 안 드시는 분이거든요. 턱관절이 너무 많이 아프고 이 고관절이 아파서 앉아있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갱년기 증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토마신하고 칼마디까지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를 그냥 꾸준히 계속 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증상이 좀 완화될 때까지는 그냥 계속 먹겠다. 그래서 저는 이분을 보면서 이거를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아픈 분들한테는 정확하게 안내해 주시고 내가 이분을 위해서 어떻게 고민을 했고 어떤 부분 때문에 내가 강의를 했다 생각이 나더라도 이거를 진실되게 얘기를 하시면 그분이 한꺼번에는 안 해도 하나씩 하나씩 다 와서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다섯 개 종류를 드시고 해모임을
주변에 많이 좀 알리고 계세요. 그래서 좀 신기한 케이스긴 한데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애터미에서는 이제 제품이 발달해서 일한다는 말을 저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갱년기 부분에서 살이 찌기 시작하는 부분,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좀 다른 분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살이 많이 찌고 있어서 이게 관리가 안 되면 또 몸이 아파오기 시작하니까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제 강의는 이제 여기서 마칠 건데 혹시 들으면서 질문이 있거나 조금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 저희 3MP 오늘 4강 생애 주기별 제품군 안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